이 GTX BC 노선처럼 광역 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건 지역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죠. 하지만 GTX 신설을 위해 필요한 환기구나 변전소의 설치를 두고는 주민 반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고압 변전소의 설치 위치가 내 집 바로 앞이라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죠. 22일 동대문구에서는 GTX 변전소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현장 표정 김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소 설치는 절대 안 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손에도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전농동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GTX C노선 시설물인 변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린 설명회입니다. 해당 시행사인 GTX C 주식회사 측은 환경 영향 평가와 설계 기준에 따라 변전소를 철도 부지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전 변전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철도의 정비를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는 곳으로 전장하도록 되었습니다. 변전소에 대한 전자파 관련되어 있는 우려 사항 때문에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철도 공단에서도 여러 노선의 변전소를 설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일단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이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연 바 있다는 대목에선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가 9월에 2만 명을 들으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8월에 주민설명회를 빨리 끝낸 이유가 뭔지 좀 말해주셨어요. 23년 8월에 누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지. 몇 명 왔습니까 그때? 어디서 몇 명 왔어요 그때? 진짜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댁 앞방에 커다란 전화기 놓으신다면 괜찮으십니까?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위치입니다. 바로 테니스장 위치에 그냥 그 위에서 곧바로 올라와요. 마치 그냥 저희 거실에 바로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구청장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청장님 집 바로 앞에 한 1, 2m 앞에 그런 변전소. 아, 아무 영향이 없어. 이거 위로가 되십니까? 국제안전연구소가 그 바람 물질 확인된 바 있으며 세계 각국과 선진국에서도 성인병과 백혈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주거지역 안에 설치돼 고압 변전소를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예요. 저희는 주거지역 안에다 넣는 게 동대문구의 추세입니까? 현재 사업 시행사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변전소의 위치는 청량리역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자리한 곳으로 인근에는 최근 입주가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계획에 따르면 전농동 588-152번지 일대에 청량리 변전소 본사와 분소를 짓고 지하엔 약 34m, 지하 4층 규모로 변전소를 건설해 전기철도에 전원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90분 가까이 진행된 설명회에선 지역 정치인을 향한 불신의 목소리와 함께 불참한 동대문 구청장을 향한 고성과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GTX BC 노선 환기구 문제에 더해 주거단지 내 변전소 설치 문제까지 주민 반발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 동대문구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변전소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을 밝혔지만 문제 해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